안녕하세요. 요리연구가 김정입니다. 오늘은 1인 간편식을 위한 만능 쌈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만능 쌈장이라고 하지만 만능 된장으로서 우리가 혼자 집에서 1인이 드시고 싶으실 때 만능 된장을 풀어서 두부만 넣고 끓여도 아주 맛있는 된장국이나 된장찌개가 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, 일단 재료를 좀 준비해 볼게요. 양파를 다져줍니다. 양파 한 개, 작은 거 한 개를 다져줍니다. 양파 다질 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팁이긴 하지만 이렇게 다지면 칼집을 이렇게 넣고 썰으면 손을 다치지 않고 아주 간편하게 다져낼 수가 있습니다. 양파를 썰어서 놓고요. 그 다음에 이 만능 쌈장에 아주 숨은 비법인 재료가 있는데요.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데친 우거지입니다. 데친 우거지, 데친 얼갈이 다 써도 되고요. 저는 데친 얼갈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네, 데친 얼갈이도 다 쫑쫑쫑쫑 썰어 놓을게요. 그 다음에 이거를 한쪽에 놓고 청양고추를 썰겠습니다. 청양고추는 3개 정도를 썰어서 놓을게요. 청양고추는 씨를 빼서 쓰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청양고추의 씨는 별로 맛있는 매운맛이 아니고 씁쓸한 매운맛을 내기 때문에 청양고추의 씨는 좀 빼고 씁니다. 아이고 맵네요. 예, 이제 재료 준비가 끝났으니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미리 만들어 놓은 육수 한 컵을 붓고요. 네, 이게 저는 지금 요새 핫한 그 코인 육수를 넣었습니다. 이 코인 육수 안에 뭐 표고버섯, 멸치, 뭐 새우 다 들어있다고 해서요. 일반 그 낸 육수가 아니고 코인 육수 두 개를 한 컵, 180에서 200ml 정도 되는 한 컵에 코인 육수 두 개를 넣습니다. 다음 된장을 한 컵, 한 컵을 180에서 200이죠. 된장 한 컵을 육수에 풀을 겁니다. 그리고 된장 한 컵에 세 큰술에 고추장을 뿌릴 거예요. 고추장 세 큰술. 그리고 아까 다져둔 양파. 그리고 우거지, 그 다음에 청양고추. 그 다음에 마늘 한 큰술 넣고 끓일 거예요. 이제 볶듯이 끓입니다. 요새 아웃국이 맛있습니다. 아웃국을 사서 물에다가 요거 한 수저나 두 수저 정도만 풀고 아욱을 넣어서 끓이면 아욱국 아주 맛있어요. 자,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끓었을 때 올리고당을 크게 두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. 올리고당을 넣는 이유는 올리고당을 넣어야 한 달 정도는 냉장고에서 보관을 해서 드실 수 있고요. 요 정도의 양으로 준비해 놓으면 혼자 사시는 분들은 한 6개월 정도는 된장 걱정 없이 드시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. 하지만 뭐 6개월 매일매일 드시면 한 달 정도는 충분히 드실 거예요. 아, 예, 밥에도 비벼 먹을 수 있지만 고기 드실 때 쌈장으로 드셔도 됩니다.
그래서 만능 쌈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. 된장이 주 베이스지만. 네. 자, 1인 간편식 만능 쌈장 여러 다용도로 활용하여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요리연구가 김정입니다. 오늘은 좀 전에 만들었던 만능 쌈장 이어서 만능 고추장 만들어 볼게요. 만능 고추장은 만능 쌈장보다 이용도가 훨씬 높습니다. 제육볶음, 빨간 어묵무침, 그 다음에 이제 닭갈비, 닭도리탕, 뭐 여러 가지 빨갛게 할 수 있는 모든 요리는 다 만능 고추장 하나로 해결이 됩니다. 일단 양파 하나를 채 썹니다. 예, 하나를 채 썰어서 담아 놓습니다. 그 다음 대파 하나를 흰 부분을 똑같이 채 썰어 줍니다. 자, 썰어서 준비하는 재료는 요게 이제 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고추장, 고춧가루, 그 다음에 올리고당, 마늘,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해 놨고요. 그 만능 고추장의 포인트는 사과즙이에요. 만약에 일반 판매되는 100% 사과즙이 아닌 경우는 사과를 강판에 갈아서 쓰셔도 되고요. 사과즙 100%짜리를 시중에서 구하실 수 있으면 사과즙 한 컵을 이제 넣어서 이제 준비하시면 됩니다. 이제 냄비에다가 프라이팬에다 놓고 준비해 보겠습니다. 자, 사과즙 한 컵을 붓겠습니다. 토마토나 사과는 요리에 넣으면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. 집에서 먹다가 이거 정말 맛이 없는 사과네 할 경우 사과를 썰어서 말려 놓으시면 잔치국수 같은 거 끓일 때 육수에 사과 그 말린 사과 두세 개만 넣어도 육수 맛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. 자, 이제 이거를 끓이면 이거 사과즙에 양파를 넣고 끓여보겠습니다. 양파와 대파 썰은 걸 넣고 끓이고요. 그 다음에 고춧가루 반 컵. 반 컵보다는 많습니다. 한 컵이에요. 그 다음에 고추장 한 컵. 그 다음 마늘 3큰술. 그 다음에 국간장 1큰술 반. 그 다음에 진간장, 양조간장이나 진간장 3큰술. 잘 저어주세요. 그래서 잘 저어서 섞어서 충분히 서로가 서로의 맛에 시너지가 되도록 잘 섞어주세요. 그리고 끓이시면 돼요. 아주 어렵지 않게 다양한 용도로 쓰실 수 있는 고추장입니다. 이곳에 조청이나 쌀 올리고당을 넣을 건데요. 이거는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좋고요. 설탕을 넣으면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설탕은 재료가 좀 딱딱해지고 쌀 올리고당이나 조청이 좋습니다. 처음에는 강불로 끓여서 한 1-2분 정도 끓인 다음에 고춧가루가 의외로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중불로 줄여서 졸여줍니다. 너무 쉽게 잘 쓸 수 있는 만능 고추장입니다.
어느 정도 끓고 좀 꼭짝꼭짝 끓는 게 한 3분 이상 끓으면 그 다음에 쌀 조청을 넣어주세요. 조청이 방부제 역할도 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. 조청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, 쌀 조청을 넣을 경우에 그 우리가 닭갈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재료를 볶을 때 재료에 붓는 역할을 해줍니다. 그래서 그 설탕보다 더 그 밀착력이 좋아요, 본 재료에. 그래서 더 이렇게 예쁘고 겉돌지 않는 모습을 낼 수가 있습니다. 어느 정도 끓었습니다. 1인 간편식 맛는 고추장 만들어 보았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